이걸 보면은 아주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세력 잡는 게 굉장히 이런 것들이 어려워. 일단 천간이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이게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원래는 이제 자진압을 하지 자가 진에 임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술충미가 좌우묘를 보면 하불하지 임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 묘격 임묘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근데 이렇게 어떤 세력이나 이런 거 볼 때는 그냥 임묘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진진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꼬로 자는 이 꼬로. 그렇죠? 병화 이거 이 꼬로니까 요 재하고 재고들은 다 누구 거야? 무토 입고로 병이니까 이걸 병을 뭐로 봐야 돼? 무토로 봐야 돼, 이거 다 무토로. 니꼬르라는 얘기는 뭐야? 니 같은 거라는 거야,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재고나 재는 누구 거야, 다? 이 사람 거요, 이 사람 거. 그럼 재고가 두 개 있으니까 이 사람 돈 많아지고? 많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게 이제 목화가 이제 금수를 제압하는 거야, 이거는. 금수세가 이렇게 4대 4래도. 왜 그러냐면, 진지는 하나로 보죠? 그리고 자수가 진토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수세가 실제 많은 것 같아도 하나죠? 목화세는 여러 개야. 근데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계수라는 것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야? 여기에 지장간에 있는 것들이 천간에 뜨면 얘들을 다 대표한다고 그랬죠. 얘들을 다 대표한다고 그래. 그러면 계수가 뭐를 대표하는 거야? 진 자를 대표하는 거죠. 근데 이 계수를 어떻게 잡았어? 무계압으로 잡았어. 왜 그러냐면 무토가 허투했지만 얘도 허투했죠. 허투한 놈은 뭐라고 그랬어? 합으로 깔끔하게 잡아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토가 계수를 깔끔하게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뭐를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야? 진 두 개하고 자수를 깔끔하게 잡아먹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부팔자죠.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도 그냥 아 이 사람 돈 많아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 진진자 대표하는데 무기압을 잡았어. 요것만 눈에 보이는 순간에 뭐라고 그래? 아 이 사람 거부팔자요 이렇게 하면 돼. 아 이 사람 공부했어 공부 안 했어 그렇게 하면 돼. 왜? 연월주에 뭐가 있어? 재와 재고가 있죠. 거기에다가 원래 이 병화는 뭐라고 그랬어? 인성인데 이거는 목화세가 뭐를 잡는 거야? 금수세를 잡는 거죠. 그러면 목화세가 낀 병화가 강해야 돼? 약해야 돼? 인성이 강해야 되지. 근데 인성이 어떻게 됐어? 허투했죠? 그러면 인성 역할을 했어? 못했어? 그 학문이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보면. 돈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뭐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거부인 사람들 있죠? 아,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지, 목화세가 금수 잡는 거지. 그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무슨 운이 와야 좋아? 어쨌든 금수세가 강하니까 원래는 목화운이 와야 좋은 거야. 금수운이 와서 이걸 깨무는 안 좋지. 근데 금수운이 와도 얘 부류가 오면 금순이 와도 얘 부류가 오면 좋아 나빠 좋은 거야. 왜 얘들이 와도 얘만 잡으면 그 끈아풀들은 다 내가 잡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진운이 왔다 그러면 자운이나 진운이 와도 괜찮아. 왜 자운이나 진운이 오는 건 누가 얘가 대표하는 거죠. 얘를 잡으니까. 그래서 꼭 그 세력만 갖고 사주를 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예외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제 사주를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거는 무기압도 있지만 묘진천 묘진천으로 잡는 거죠, 이거 묘진천. 그렇죠. 묘가 깨지면 사실은 이 사주에 중요한 게 뭐야? 묘야, 묘. 그렇죠. 묘가 깨져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 사주 운에서 묘가 깨지면 안 돼. 묘가 깨지면 유운이 와갖고 유운이나 신운이 와갖고 금순이 와갖고 뭐를 깨버렸어? 묘를 깨버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사주에 가장 중요한 게 무계합이면서 또 뭐야? 묘다, 묘. 또 개수가 강해 들어오면 안 좋아. 그렇죠? 왜? 지금은 개가 허투했으니까 잡았는데 개해운이 왔다. 그러면 뭐야? 개가 왕하니까 무토가 잡을 수 있어? 못 잡아? 못 잡아. 허투했으니까 지금 잡은 거죠? 근데 운에서 개가 왕하게 들어오면 못 잡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묘는 왜 중요하죠? 뿌리라서요. 뿌리를 떠나서 이게 뭐냐면 이 묘진천이 실질적으로는 무기압이 있지만 이제 묘진천 하는 게 제압수단이야, 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임자운이 왔어. 임자운. 임자는 다 누가 대표하는 거야, 이거? 응, 계속 임이 들어오면 얼리 들어가, 얘가. 진토로 들어가잖아. 그렇죠? 진토로 들어갔으니까 얘를 진토로 대표하는 개수를 잡으면 되는 거야. 금순이 와도 괜찮아. 그리고 수생목이로 뭐야? 묘를 생겨주죠. 그러면 묘가 강해지니까 좋은 거야. 내 주요 제압수단이 강해지니까. 근데 이제 임자운이 이제 자운이 와서 자운. 임운에 이제 돈 벌고 이제 자운이 왔어. 자운. 임자운의 자운인데 이제 임자대운의 자운이라는 건 뭐야? 얘는 정체되어 있는 거고 얘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동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가운에는 자가 오면 무기압 계속 해줘. 그 다음에 또 무자자비로 해가지고 계속 돈을 벌죠? 원래 자운에는 돈을 벌어야 돼, 원래. 그런데 자운 이모년이 왔다. 자, 이모년이 왔다. 그러면 이모년에 무슨 일이 세운이 이건 세운이죠. 세운이 어떻게 대운을 좌우 충 때렸죠. 자, 지금 자대운이 움직여 가지고 지금 무자자 무계합 해 갖고 돈을 벌고 있는데 5년 세운이 와서 뭐를 때렸어? 대운의 자를 움직이는 자를 때렸죠. 그러면 자가 움직이는 자를 때리면 자가 동해 안 동해? 자가 이 여기 자대운의 자가 적용하기 여기에 대운의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이꼬로 뭐야? 개잖아. 무기합하고 또 자가 동하니까 무자자 무기합해서 돈을 지금 벌고 있죠. 그런데 5년이 오니까 좌우충 때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자가 작동을 안 하죠. 자가 작동 안 한다는 얘기는 얘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야 지금. 개수도 안 움직이고 자수도 안 움직여. 안 움직이면은 무자자합이나 무계합 할 수 있어? 못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모년에는 돈 벌어 못 벌어? 못 벌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개운이 세게 들어오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임자도 개로 세다고 봐야 돼. 아니지. 이게 개 임하고 개한 틀리지. 말고 임자 대운이. 아 천간이로. 아 근데 천간이로. 세다고 봐야 되잖아요. 개가 임자가 들어오면. 아니 아니야. 이제 자가 들어오면 이제 물론 이제 자 근데 이 자운이 오면. 자를 대표하는 게 누구야? 천간의 개수하고 지지의 자수하고는 틀린 거예요. 아니 임수가 아 임수는 저기 아니야.
뿌리 임수는 천간길이잖아. 지지의 뿌리를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거지. 지지로 들어와야 뿌리가 되는데 지지로 자가 들어오더라도 이 지지의 자는 내가 대표하는 거 아니야. 임하고 개는 같은 놈이 아니야. 근데 이제 밑에 해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개해 같은 게 개해. 이거는 틀려. 이 개하고 임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요런 글자 하나하나에도 그 사주 보는 그 글자 하나하나에도 차이가 있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때 안 된다 이 말이야.